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사 최희지입니다.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마을을 꾸준히 탐방하고 또 마을에서 같이 사는 이웃들을 만나고 그곳에 함께 사는 또 동식물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타인과 생명체와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온 가족이 텐트 안에 좀 오붓하게 모여서 같이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하고 책을 매개로 책 읽는 기쁨을 느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저희가 흔히 평생 독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평생 동안 책을 꾸준히 읽는 독자를 뜻하는데요. 그러니까 평생 책을 읽으려면 책을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. 책을 지겹거나 싫어하지 않고 내가 책 읽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해야만 평생 책을 읽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평생 독자가 되려면 이렇게 뭐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즐겁게 책 읽는 경험을 한번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가족 독서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와, 책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. 나도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어.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집에서 같이 책을 읽는 문화가 이제 가정마다 확산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공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책도 읽어줘서 좋았어요. 이런 게 다음번에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동화책도 읽고 엽서도 쓰고 되게 다양한 걸 했습니다. 언니랑 같이 질문하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. 저도 질문을 하고 동화책을 읽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동생이랑 이런 추억을 만들게 돼서 감사하죠. 읽것스란 삶을 읽고 삶을 쓰고 함께 더불어 삶을 걷다.
봅니다.